지지부진하던 민간주도 청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내년 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 갈등이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청주 탑동 2구역. 주민조합이 원건설과 손잡고 옛날 집들을 모두 철거한 자리에 28층 아파트 19동을 세웁니다. 조합원에게 제시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94만 원에서 730만 원. 일반 분양가보다 12%가 쌉니다. 조합은 이달 말 관리처분 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이주와 철거를 시작해 내년 봄 착공 계획입니다. 저희 탑동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비례율이 102.58%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가 넘는 그 조합들이 별로 흔치가 않아요. 청주 복대 2구역은 포스코 건설과 일찌감치 손잡았고 복명 1, 사직 1과 3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분양 시장이 좋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공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감정가를 둘러싼 주민 갈등. 영세 서민 외면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청주시청 출입을 못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10년 전 38곳에서 시동을 걸었던 청주 재개발 사업은 현재 15곳으로 축소된 데다 주민 갈등이 복병으로 남아 있어 성적표가 신통치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민간이 주도해서 성공한 첫 도시 재개발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